안녕하세요. 정나라의 정세현 한사입니다. 단맛, 짠맛, 매운맛, 신맛 조미료.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섭취하는 조미료가 바로 설탕이죠. 그런데 이 설탕의 과잉 섭취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간장이나 식초 같은 데서는 볼 수가 없는 대체 감미료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은 요즘에 마트의 설탕 코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스테비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아이가 바로 설탕초로 알려진 스테비아입니다. 국화과의 식물이고요. 제가 잎을 따서 먹어볼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먹어보면 굉장히 달아요. 그런데 끝맛이 약간 쌉싸름한 감초처럼 그렇게 쌉싸름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비아 안에서 단맛 나는 스테비오사이드나 아니면 스테비오 글리코시드라는 성분만 추출해서 이렇게 감미료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뭐 스테비아 효능이라든지 주의점 또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스테비아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8년도에 미국 영양학 페이지에 실린 이 논문을 위주로 이제 참조를 했고요. 스테비아에 대해서 가장 흥미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좀 전에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입이나 뭐 위장 소장에서 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대장에 가서야 장내 세균에 의해서 쪼개지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세균의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수가 안 되므로 뭐 0칼로리고요. GI 지수도 0인 거죠. 자, 감미료를 살짝 먹어보면 이건 추출한 거라서 더 달아요. 진짜 단데 이 단맛의 정도가 설탕의 200배예요. 그러니까 감미도가 이 스테비아 감미료 1g에 설탕의 200g에 맞먹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탕처럼 살찔 걱정도 없고 혈당 조절에도 좋다고 하니까 정말 지금 뭐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귀한 몸인 거죠. 정말 그럴까요? 건강한 사람 19명 그리고 비만인 사람 12명을 대상으로요. 스테비아, 아스파탐 그리고 설탕을 각각 크림치즈에 넣어서 먹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식후 혈당 그리고 식후 인슐린 수치를 이제 측정을 했는데요. 설탕하고 아스파탐 그룹에 비해서 스테비아를 먹었을 때는 이 두 수치 모두가 다 낮게 측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실험에서는요. 제2형 당뇨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이 스테비아를 아예 1500mg을 캡슐로 만들어서 3개월간 복용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공복시 혈당하고 당화혈색소 이 두 가지 수치 모두 역시 또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설탕처럼 혈당을 올리는 효과도 미미하면서 오히려 고혈당인 경우에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할 것이라는 이제 보고들이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타이완대학교 심장내과 닥터 첸 박사팀이 106명을 대상으로 이 스테비아를 먹이는 실험을 또 했었는데요. 혈압 강화를 한다는 그런 또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럼 부작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죠. 스테비아 잎을 물에 우려서 100ml씩 2개월간 질게 투여를 했을 때 약간 생식 기능이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스테비아 감미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부작용이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장에서 흡수가 좀 안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장이 약하신 분들은 복통 설사를 일으키실 수 있고 또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국화과의 식물에 간혹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드시기 전에 미리 소량 테스트해보고 드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스테비아는 뭐 아스파탐이나 사카린 같은 다른 감미료보다는 대체적으로 설탕 대체제로서는 긍정적인 대안으로 보여져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테비아 감미료의 목적 자체가 어떤 건강상이기보다는 단맛을 내기 위한 감미료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여튼 최소한 적은 용량을 드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려요. 미국 FDA에서는 이제 적정 섭취량을요. 체중 1kg당 4mg으로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중이 60kg인 사람이 하루 1일 권장 섭취량은 240mg인 거죠. 그러나 이거 꼭 다 채우실 필요는 없고 하여튼 최소한 작은 양을 이제 드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 건강한 감미료를 이제 소개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잘 맞는 감미료를 선택을 하셔서 설탕을 덜 먹는 라이프 스타일로 한번 바꿔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